어디쯤 들려? 여기 세워주세요. 오, 에티아드. 아, 이탈리아어 에티아드다.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. 감사합니다. 도나긴데도 사람이 많다. 도착, 짐 찾고 갑니다. 신장으로 가는 기차. 엄청 조그만해. 좌석도 안정해져 있고. 도착. 그 바이온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왔었는데 그래 도착하니까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싶소. 이제 여인 관광소로 가서 순례자 여권을 가지고 체크인을 하고 쉬면 됩니다.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만 따라가는데 고수의 향기가 난다. Yes, 숙소로 가봅시다. 생장에 있는 11번 알베르게. 내 첫 알베르게 침대.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짐을 다 밖에 가지고 나와서 가방을 싸봅시다. 걱정되긴 하는데 저 등산하느라 가져오지 않았어요. 왜냐? 커서 부피가 너무 커서. 오늘만 좀 고생하고 다음부터는 아스파트계도 많이 나온다고 평지도 많다고. 밥도 다 먹고 가방도 다 챙기고 지금 7시 15분 출발. 잘 걸어봅시다 오늘. 바람 많이 났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만
감기 걸릴까 봐. 벤카미노. 우리 손도 보자. 1시간 40, 1시간 50분 걸린 것 같네. 두 번째 도장. 헬로. 일부러 왔습니다. 근데 체크인 줄이 길다. 너무 힘든데. 와, 참아. 얼굴은 안 되겠다. 아이고. Hello. Hello everybody. 신기하고.